그런 의문을 가지실 때마다 저는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폼롤러라고 하면 부드럽고 내가 혈류가 잘 모이니까 자극을 잘 느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건 근육의 모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또 헬바디에 제가 지금 6회 넘게 케어를 받고 있는 헬바디 대표님을 좀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잠깐 대표님 엄청 바쁘신데 제가 잠깐 모셔왔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헬바디를 이제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임채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여기는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는 곳입니까? 원래는 초창기에는 헬바디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이제 PR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고요. 네, 스트레칭을 제가 시키다 보니 유착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스트레칭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근막이완과 섞은 이제 컨디셔닝 센터로 복합적으로 만든 곳입니다. 근데 컨디셔닝 센터로 만들었는데 왜 요즘 보디빌더들이 여기를 많이 찾아오는 거죠? 사실 이제 바디빌딩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움직임이라는 게 되게 단순화되어 있어요. 네. 단순화되어 있지만 그게 또 단순하지 않죠. 호흡근부터 여러 가지 신경계까지. 근데 그분들은 양팔을 밀고 양팔 당기고 앉고 같은 패턴의 동작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운동을 하시기 전에 나의 균형이 맞는가부터 측정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똑같이 밀고 당기는 운동을 하세요. 이미 손상은 되고 그 후에 그 부분에 구조적인 변형도 왔는데 그때 와서 이제 나는 여기에 왜 자극이 안 들어갈까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는 치아가 사랑니가 났는데 빨리 발치를 안 해서 돌아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제 돌아갔는데 또 빼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치아를 빼도 교정장치를 또 해서 돌려야 되는데 그 기간을 되게 단순하게들 생각하세요. 지금 그런 고민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헬바디가 되었는데요. 제 치료 영상이 아마 앞에 나왔을 겁니다. 진짜 헬바디입니다, 여기는. 사실 저도 이렇게 과하게 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선수 생활을 이제 한 20년 정도 했고요, 기계 체조를. 네. 하면서 수술을 이제 14회 정도 했는데 재활치료를 지금까지 계속 받고 있어요, 20년 동안. 근데 재활치료에 제가 지금 사용한 돈만 해도 한 5억 가까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기계치료 선수니까 그런 패턴이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헬스를 하신 분들은 단순한 패턴을 가져야 되는데 네. 잘못된 패턴으로 그게 섞여버리는 거죠.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운동하시면 중량을 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위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사지건이든 폼롤러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반죽이 있는데 네. 냉동고에서 뺐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빼서 폼롤러로 위 반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반죽의 틀을 만들어야 되면 네. 그걸 이제 스트레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네. 그 반죽을 이제 강화시키는 게 운동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복시키는 게 이제 우리 영양이나 이런 찜질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다들 폼롤러만 하고 바로 운동을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겉근육만 돼 있고 속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니까 그분들은 이제 폼롤러라고 하면 부드럽고 내가 혈류가 잘 모이니까 자극을 잘 느껴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실 그건 근육의 모션이 전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관절이 움직이고 근육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지방 마찰처럼 그냥 이렇게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딱 그냥 그 말씀이에요. 폼롤러가 물론 안 좋거나 뭐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은 사람들은 정작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많이 간과한 채로 폼롤러가 마치 운동인 것처럼 그것만 한다는 게 그렇죠.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동적인 축구나 이런 운동을 한다면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면 인대 부분이나 부상 확률이 높아져서 사실 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웨이트는 너무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인 훈련이 많거든요. 그런 정적인 훈련에 집중도가 높아야 되는 훈련일수록 가동 범위는 당연히 필수예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안정성이 중요하냐? 움직임. 그러니까 가동성이 중요하냐. 안정성과 가동성 중에 사람들은 거의 다 안정성을 얘기하시거든요. 안정성은 당연히 중요해요. 중요하죠. 무조건적으로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인데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가동 범위가 10이라는 게 필요한데 8에서 안정성을 찾으시면 10이라는 운동을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왜 안 되지? 라는 의문을 또 가지세요.
그런 의문을 가지실 때마다 저는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냥 본인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셨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땐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으신 거죠. 좀 더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반죽을 다 녹이고 하셔야 돼요. 일단은 손이 뒷짐이 올라가시는지부터 평가를 해보시면 좋은데 이 뒷짐이 이렇게 올라가신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뒷짐이 올라가서 어깨가 활주가 되어있는지 후방으로 빠진지 이것도 평가를 해보셔야 되고 나의 관절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평가를 해보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가 누워서 손등이 침대에 닿는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셔야 되고 결국에는 전문가한테 조금 조언을 받는 게 가장 빠른 길이긴 하겠네요. 가장 좋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 사실 여기 진짜 그냥 돈 내고 다니는 회원이고 제가 진짜 원장님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고 꼭 구독자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뭐 절대 홍보나 그런 건 대가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제 생각에는 정말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뭐 저는 다른 거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전혀 없는데 제 구독자분들 오시잖아요. 좀 세게 해주십시오. 제가 받은 고통을 꼭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대로 느끼게 해드리십시오.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홍보 영상이 아니실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6월달까지 벌써 예약이 밀려 있고요. 아, 그쵸. 네, 지금도 이번 달,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 5월달까지만 신규 예약자가 1,000명이 넘어와서 네, 지금 수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왔고요. 네, 사실 제가 이 헬바디를 만들었던 아까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10번 할 걸 2번으로 줄여드릴 겁니다. 10번 받으셔야 될 몸을 2번으로 제가 돈과 시간을 다 아껴드릴 수 있도록 최고의 컨디셔닝을 보답드리겠습니다.